2. 메리 시콜은 누구인가? 그렇죠? 자, 본문 2의 주요 내용. 1번 뭐라고요? 1805년 아메리카 킹스턴 태생.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전통 자메이카 의료 종사자였고 2번. 그녀의 어머니는 지천당한 군인들을 가족처럼 돌봄해서 가족집을 운영했다. 메리 시콜은 이걸 보면서 자메이카 의술을 배웠고 아픈 사람을 돌보기 위해 많은 여행을 했다. 3번. 1805년 파나마를 방문했을 때 콜레라 환자를 구했으며 중도 구강에 걸렸다가 해체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콜레라뿐 아니라 다른 질병에 대한 통루는 과 치료 노력에 대한 명성을 얻게 된다. 어휘 보겠습니다. Practice medicine 그러면 의료업에 종사하다. Run, 운영하다. boarding house, 가족들. care for, 보살피다. wounded, 부상당한. as if, 마치 원무처럼. observe, 관찰. widely, 멀리. take care of, 돌보다. manage to, 국가적으로 무모하다. 잘하네, save, 살리다. patient, 진다. extensive, 광범위한. disease, 질병, infect, 질, contract. 걸리다, 그렇지. 원래 contract이 계약하다 이런 말로 많이 쓰이는데 어떤 병에 걸리다 또는 수축하다 이런 말할 때도 contract이라는 말 씁니다. recover, 회복되다, 회복하다, 회복하다, overcome, 회복하다, reputation, 감성, treat. 야, 감사하다. 대단해요. 응? 5분이면 그냥 하나씩 외우는 거 같다, 이렇게. 아닙니다. 못 외웁니다. 지금 다 외운 걸 보여줬잖아요. 아닙니다. 5분 넘게 걸렸습니다. 아, 7분이 걸렸나? 아닙니다. 8분 걸렸습니다. 자, 가볼게. 본문 2. Mary Seacole was born in Kingston, Jamaica, in 1805. 1805년에 자메이카의 킹스톤에서 탄생했습니다. 아까 여기 인 다음에 연도수 나왔지? 이럴 때 명백한 과거라 그랬지, 그쵸? 이럴 때도 현재 완료 못 쓴다는 거지, 그치? Her father was a Scottish soldier. 그녀의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군인이었고요. Her mother, 그녀의 엄마는 practiced traditional Jamaican medicine. 아, 자메이카의 전통 의료업에 종사했습니다. 이런 얘기지.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나라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제 자메이카의 전통 그 의료업에 종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자메이카 한의사였다 이런 얘기지. 한국에도 한국의 전통 그 의료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한의사, 뭐 한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이제 그런 한의원 같은 거를 운영을 하셨던 분인 거죠, 엄마가. 그러면서 her mother ran a boarding house, 하숙집을 또 운영을 했대요. while은 뭐뭐 하면서 이런 얘기지. 돌보면서 누구를? 부상당한 병사들을. 근데 wounded는 BP로 또 쓰인 거잖아, 그렇지? 과거분사로 쓰인 거죠. 자,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면서 as if 마치 뭐뭐처럼 이런 말이지. 마치 그들이 부상당한 병사들이 누구인 것처럼 그녀 자신의 family members, 가족들인 것처럼 그렇게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실제 그녀의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치? 실제가 아닌데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이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야. 가정법 과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음 문장 넘어가서 By observing her mother, 그녀의 엄마를 관찰하면서 Mary도 learned the practice of traditional Jamaican medicine. Mary Seacole도 자메이카의 전통 의술을 익혔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또 그녀는 여행을 다녔대.
널리 아주 폭넓게 여행의 목적이 뭐라고요? To take care of sick people 병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광범위한 폭넓은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When she visited Panama in 1851, 1851년에 파나마를 방문했을 때 메리가 managed to save her first cholera patient 가까스로 그녀의 첫 번째 콜레라 페이션트 환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in doing so 묶어주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 속에서 첫 번째 환자를 구하면서 그녀가 gained 얻게 되었어요. 뭐를 얻게 됐어? 그렇지. 이 질병에 대한 extensive 광범위한 폭넓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녀 자신도 여기 이 herself는 뭐야? 그녀가 병에 걸렸고 또 그 병에서 회복됐다는 얘기잖아. herself를 빼면 말이 돼야 안 돼요. 허셀프 없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그녀가 병에 걸렸고 그 병에서 회복됐다. 뭔가 조금 이상. 그러니까 빼면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거야. 되긴 돼요. 되잖아. 네.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건데 쓴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 강조 용법이라고 그래 이걸. 그렇구나. 셀프 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어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제기대명사라고 하고 안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써준 거 셀프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강조의 셀프 용법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허셀프를 빼도 그녀가 병에 걸렸고 또 그 병에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셀프를 집어넣으니까 그녀 자신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봐봐. 내가 그걸 했다. 이거하고 내 자신이 그걸 했다 하고 뭐 달라? 강조한다는 것만 다르다. 여기 지금 허셀프는 강조 용법으로 쓰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녀 자신도 그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While in Panama. 파나마에 있는 동안에. Having overcome many difficulties. 콤마 앞에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ing가 나왔지. 근데 분사 구문이지. 분사 구문이 have pp 형태로 돼 있지요. 이런 분사 구문을 무슨 분사 구문이라고 해?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해. 알겠어요? 저 거기 밑에 피크라고 나와 있지. 보충 설명 나온 거 보세요. 완료 분사 구문 나와 있지, 그치? 메모 쳐놓고 완료분사 구문은 항상 주절에 있는 동사보다 그 이전 걸 나타내 주는 주절의 동사 시제보다 그 이전 거를 나타내 주는 걸 완료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 됐어요? 우리 콤마 앞에 뒤에 나와 있는 ing는 분사 구문이라고 했지, 그치? 뭐뭐 하면서 뭐라고 해서 큰다고 했지, 그치요?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녀가 명성을 얻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시제가 지금 gained 과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완료 분사 구문. having plus pp를 썼다 이거야. 명성을 얻기 전에 이미 그녀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오면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지, 그치? 그러면서 그녀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뭐 하는 데 있어서? In treating cholera and other disease. 콜레라와 다른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그녀의 일에 대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알겠습니까? 네. 거기 빨강색이나 파랑색으로 선생님이 색칠해준 건 다 문장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외울 때 네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거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아, having come, overcome이 아, 이거 완료분사구문이구나. 선생님 한 말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고. 완료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콤마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의 시제보다 그 전에 있었던 거구나. 이해 됐나요? 이해는 됐는데 기억은 못하고. 아, 그렇게 열 번을 읽으란 얘기지. 거기 밑에 피크 해갖고 나와 있는 거 봐봐. 거기 having overcome many difficulties 이 문장은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다고? 거기 as she had overcome 이 문장인 거지. 거기서 as 생략했고 동일한 주어 she 생략했고 had overcome에서 had가 뭐로 바뀐 거야? ing로 바뀐 거야. 그래서 having overcome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다 이거지. 본문이 단문으로 바뀐 거잖아. 이해 됐나요? 뭐 원래는 주절동사 gained 과거보다 한 시제 앞이다. 한 시제 앞이기 때문에 뭐야? 과거보다 한 시제 앞은 과거 완료잖아. 그래서 원래 문장이 had overcome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였었던 문장이다 이거지. 이 문장이 단문으로 바뀐 거지. 연결사 as를 뭐 했다? 생략했다. 동일한 주어 she를 생략했다. 그리고 남은 동사에 ing를 붙였다. 근데 그 ing가 마침 콤마 앞에 나왔다. 그래서 완료분사고. 그렇지. 그래서 완료분사고입니다. 됐습니까? 자, 본문 이거 끝났네요. 그렇네요.